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혈 RP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저 출산으로 혼혈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20, 30대가 점차 줄어들고 반대로 수혈을 필요로 하는 노년층은 시간이 다르게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렇다고 피를 수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비용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능력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혈액을 통한 미지의 바이러스 감염 같은 위험성이 너무 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공혈액이 관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혈의 기록은 기원전 수세기 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동물의 피를 수혈하였고 당연히 수혈받은 이는 사망하였습니다. 사람의 피로 수혈하여 최초로 성공한 사례는 1818년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인 제임스 블런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ABO 혈액형이 무시된 수혈이어서 수혈 부작용도 상당했습니다. 1900년 독일의 란터슈타이너에 의해서 ABO식 혈액형이 구명되었고 1914년 항응고제를 통한 혈액 분간 방법이 개발되면서 수혈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부상자를 수혈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혈 RP는 항상 부족하였고 그래서 나온 것이 인공혈액입니다. 1960년대 초부터 개발이 시작된 인공혈액은 베트남전을 계기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당시 미군 사망자는 약 5만 8천여 명이었는데 인공혈액이 있었으면 사망자가 절반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보고서도 있다고 합니다. 80년대 들어 수혈을 통해 에이즈에 감염된 사례가 나오면서 감염 걱정이 없는 인공혈액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인공혈액은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혈액형에 관계없이 수혈할 수 있어 혈액형을 잘못 맞추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관기간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헌혈 혈액의 보관기간은 약 35일 정도인데 이는 적혈구의 수명이 3개월 정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헌혈된 피에는 갓 태어난 적혈구도 있지만 나이가 든 적혈구도 있어 35일 정도 지나면 살아있는 적혈구가 많이 줄어들어 수혈용으로 부적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특히 적혈구가 아니라 헤모글로빈 산소 운반체로 만든 인공혈액은 세포가 아니어서 장기간 냉동 보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 속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응급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포가 생명을 유지하도록 산소를 공급하는 것인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입니다. 결국 인공혈액은 줄기세포에서 적혈구를 만드는 것과 동물에서 헤모글로빈을 뽑아 산소 운반체 화합물을 만드는 것 두 가지로 요약될 것입니다. 초기의 인공혈액 연구는 후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도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 회사가 만든 헤모퓨어라는 제품입니다. 이는 소위 적혈구에서 추출한 헤모글로빈 15개 내지 16개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가 들어있는 액체입니다. 헤모퓨어는 진짜 수혈 혈액처럼 환자의 혈액에 더해져 수십 일 동안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급한 며칠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아직 이는 계속 재수혈을 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게 되는 것이지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공에서는 2001년부터 이를 실용화했고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 수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개발국인 미국에서는 혹시 모를 부작용으로 아직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산사운반체의 몇몇 결점을 해소하는 노력이 바로 줄기세포에서 적혈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2017년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배아줄기세포를 적혈구로 분화시키는 기술은 확립된 상태이지만 문제는 이를 배양하는 기술이 아직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배양액 1ml당 세포수가 100만 개가 넘으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수혈용 혈액 한 단위에 필요한 적혈구 2조 개를 만들려면 배양액이 적어도 2500L가 필요한 것입니다.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직 인공혈액이 일반화되어 더 이상 수혈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듯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종종 인공혈액과 관련된 여러 시도들이 부분적으로 성공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기에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